다 주문해도 10만 원이 안 돼. 7만 5천 원. 4원. 7만 2천 원. 4원. 7만 1천 원. 4원. 오늘 고트가 두 개 있더라고요. 아, 육수가 축제에서 먹을 수 있는 육수가 아니에요. 나 좀 취한 게 느껴져? 얼굴 빨개진 걸로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나를 바라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자, 오늘 홍성 바베큐 축제 프리뷰 행사에 왔는데요. 이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딱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음식들이 많은데 비주얼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궁금한 건 못 참지! 바로 먹어볼게요. 부끄러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가자. 아, 미안해. 이거 받아왔는데 녹화 버튼을 깜빡하고 안 눌러서. 자, 베이크드 빈스 3,000원. 근데 이거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다, 그치? 여기 보면 풀드포크가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거든요. 4,000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한돈 듬뿍 호떡입니다. 이 고기를 다 이렇게 잘게 볶아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짠. 아까 깻잎 듬뿍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바질, 요거. 바질. 아, 바질. 이거 깻잎 아닙니까, 이거? 바질. 바질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홍성 갈릭 수제 소세지 가격 3,500원이고요. 네. 이것도 하나 포장해 볼게요. 너무 못 찍는데 어떡하지? 자기요? 괜찮아요. 이거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서. 그래요? 네, 저희 그 아내가 1년에 한 번씩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돈 튀김 육전 6,000원. 그 육전 버거 6,000원인데 듬뿍 들어간다. 육전도 요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육전은 따로 그냥 간장 소스 나가는데 네. 뒷간이 되어 있어서 네. 굳이 안 찍어 드세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조각이 들어갔어요. 엄청 두툼해. 이렇게 신나 보일 수가. 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튀김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술이죠. 네, 술이죠. 그러면 유자 하이볼 먼저 하나 가져가세요. 네. 아, 그리고 백나거도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년 항정살 BBQ 가브리 쌀 BBQ에서 15,000원입니다. 웨버 항정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사면 돼. 일단 한 번씩 싹 돌았어요. 네, 광만이님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뵀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홍성 군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릴이 재밌습니다.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는 그릴들이 글로벌 바베큐 축제에 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 먼저 먹어볼게요. 한돈 듬뿍 호떡. 이야, 이 비주얼. 와. 다양한 향신료의 향. 약간 중국 요리 먹는 느낌? 깐풍기나 그런 향신료의 향이 나고 빵이 되게 패스트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축제 날에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맥주랑 같이 먹으면 끝내줄 것 같은데? 맥주 한번 하시죠,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요. 짠! 이거다. 진짜 잘 어울립니다, 맥주랑.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풀드포크 김밥. 같이 들어있는 게 우엉인 것 같거든요. 요게 킥이네. 약간 심심할 수 있는 폴드포크를 우엉이 간을 딱 잡아주고 참치김밥 먹는 것 같은 느낌. 그치? 참치김밥 같지? 그런 맛입니다. 한돈 튀김 육전. 간이 잘 돼 있다. 진짜 비슷한 느낌의 요리가 있거든요. 닭껍질 튀김이랑 진짜 비슷해요. 고기를 진짜 얇게 해가지고 되게 담백한데 식감과 맛은 닭껍질 튀김 같아요. 나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럼 요걸로 만든 햄버거. 와,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야, 엄청 커. 같이 크리미하게 들어있는 요 소스가 살짝 새콤하고 달달하니까 이 한돈 육전을 이렇게 한 입 가득 먹어도 부담이 없어. 되게 깔끔해. 자, 그럼 이번에는 베이크드 빈. 이거는 이제 고기랑 곁들이는 거지?
맛있어. 맛이 엄청 강렬하다. 근데 어떤 고기를 갖다가 먹어도 얘 존재감이 뿜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항정살, 제가 항정살 진짜 좋아하잖아요. 항정살의 그 고소함과 쫄깃함은 살아있는데 훈연의 향이 살짝 이렇게 딱. 아, 맛있다. 까브리살. 나는 가브리살도 맛있다. 나도. 식감이 너무 좋다. 너무 웃겨. 나는 케첩파라고 한 사람 더 먹은 거죠. 저는 케첩파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 이거 훅 나와버렸어요. 케첩파라고 해서 열받았나 봐. 머스터드. 나 더 먹으란 말이야. 먹. 나 먹어. 이렇게. 마늘 향이 진짜 세다. 맛있는데? 나는 마늘 좋아해. 나는 너만을 좋아해. 자, 그러면 이제 바베큐 가져와 볼까요? 요게 뭐예요? 치킨 그릴 스테이크입니다. 네, 하나 가져가면 돼요. 네,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이야, 치킨 그릴 스테이크. 닭다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와, 미쳤다. 이야, 껍데기. 아, 껍데기. 60. 와, 이게 기본 양이에요? 네. 진짜 많다. 와, 껍데기랑 고기 봐. 와, 이거는 4인 가족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치? 바베큐랑은 유자 하이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왠지 상콤해서 고기의 그 기름진 맛들을 싹 가셔줄 것 같아요. 짠. 뭐야? 알코올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맛있다. 다 먹었어, 자기? 알코올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뭐야? 가장 심심할 것 같은 치킨 먼저 먹어볼까? 닭다리 권위자가 또 뜯어줘야죠. 그럼요. 와, 오, 잠깐만. 여기 고기 진짜 두툼하다. 두께가 이만해. 와. 와, 한 입 먹을 때마다 짭짤한 맛이랑 뭐 탄 부분에서 같이 나오는 훈연의 맛, 그게 막 입안에 쫙 퍼지니까 너무 좋다. 이거 벗겨버렸어. 누드닭 다 그랬어. 이거 옆으로 먹어. 맛있지?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자, 요 다리 먹어볼게요. 와, 이 다리 하나면 진짜 치킨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다. 여보, 네? 6,000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간단해. 짠. 아, 어울린다, 어울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치킨 스테이크. 난 정말 달라, 달라, yeah. 향이 진짜 다르다. 얘는 조금 더 뭔가 조미가 돼 있는 느낌? 얘는 약간 소금구이 같은 맛이라면, 얘는 살짝은 매콤한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얘는 좀 더 바베큐 같은 맛이야. 이제 연탄 불고기. 엄청 부드럽다. 완전 술안주고 밥반찬이고, 이건 뭐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다. 그치?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불 피우는 냄새 맡으니까 약간 캠핑장 온 것 같아. 내가 지금 훈연되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은 대망의 터널 바베큐 한번 먹어볼게요. 요건 이제 껍질을 먼저 먹어봐야 돼. 고소해, 고소해. 여반님 먹어봐요. 한잔해, 한잔해. 짠. 아이고. 나 다 먹었지. 벌써요? 벌써? 싹 다 먹었지. 여러분, 제 채널에 백도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많이 잡수셨어요? 저 이제 마지막 요거 먹고 있었는데 벌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게? 유자. 잠깐만, 얘 쏘임 아플 것 같은데? 지금 백도님이 약간 꽃인 줄 아나 보다. 갔어요, 갔어요. 헛소리 한다고 지금. 그러면 어떤 거 혹시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고트가 두 개 있더라고요. 아, 두 개? 아니, 사실 원래 바베큐는 네. 원래 좀 뻑뻑한 맛에 먹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 터널 바베큐가 네. 보면은 이게 아사도 스타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네. 간장을 구운 거잖아요. 네.
먹고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 떡절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응? 쫄깃하고 쫀득하죠? 이거 먹어봐요. 아니 어떻게 살이 이렇게 야들야들하냐? 진짜 맛있다. 근데 가격이 또 말도 안 되고. 저 아까 이거 받으면서 양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준 거보단 좀 더 준 것 같은데. 아, 홍사운드 거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고트였어요? 쌀국수. 아! 잡쳤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육수가 축제에서 먹을 수 있는 육수가 아니에요. 가마솥 치킨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잡수해. 배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잡수해.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은 바로 응. 준비해보죠. 좀 더 먹이기로 했슈. 잘했죠? 지금 가마솥에서 튀겨지고 들어간다. 이게 몇 토닭이에요? 11호요. 와 근데 12,000원이야. 야, 잘 먹겠습니다. 아, 냄새가 진짜 고소해. 어, 그 튀김옷 얇은 거 봐. 응. 와, 와, 가마솥 엄청 큰 거 보이네. 여기 소 머리가 몇 개 들어가요? 이거요. 어제부터 끓였습니다. 어제부터요? 네, 어제 6시간 끓이고, 네. 오늘 4시간 끓입니다. 아, 총 10시간 동안 끓이는. 소 다섯 마리 정도 들어가요. 다섯 소머리. 그 머리, 아. 야, 가들. 아, 아니 나는 얘가 하이볼 음료가 사실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런 것들을 먹을 때마다 아쉬웠던 게 뭔가 그 베이스가 되는 술의 맛이 뭔가 그 인위적인 알코올 맛이 나서 좀 별로였거든. 근데 얘는 술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엄청 부드럽고 엄청 깔끔해. 막걸리 같은 게 살짝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아, 나지? 엄청 맑은 막걸리 같은 느낌 살짝 나는데 유자 빡! 자 그러면은 치킨 먹어볼게요. 어우 일단 냄새가 진짜 고소하다. 이상한데 이거? 아니 염지 맛이 되게 독특하다. 되게 바스스한 튀김옷이 딱 마중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 살에서 뭔가 살짝 감칠맛이 더 증폭된 그러면서 짭짤한 그 살코기가 느껴지거든요. 한번 먹어봐요. 아니 이건 진짜 먹어봐야 되네. 그지? 오 그냥 가마솥 통닭이 아니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허벅지살. 자기 줄까요? 어. 아 제가 오는 줄 알았어. 아 시켜주는 거지. 너무 나 좀 피한 게 느껴져? 어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얼굴 빨개진 걸로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지. 나를 바라보고 있어. 진짜 맛있지? 약간 치킨스톤 맛이야 진짜로. 그 진짜 넣으신 거 아니야? 감칠맛 증대를 위해서? 여보 응? 너무 재밌는 게 치킨이랑 치킨 그릴 스테이크랑 직화 구이 닭다리랑 맛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냥 종류만 같아. 응. 같은 닭일 뿐이지 아예 다른 요리고 다른 맛이어서 어떡하냐 이거 다 드셔보셔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이거 한 바퀴 쫙 돌면서 먹었잖아. 다 주문해도 10만 원이 안 돼. 아 진짜? 계산, 계산해봐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 계산했어요? 업다운 75,000원 다운 72,000원 다운 71,000원 다운 68,000원 아, 완전 근접했어. 67,500원 67,500원 와 지금 보셨죠? 1차, 2차, 3차 해도 67,500원 아니 7명이면 10,000원씩만 내면 어 진짜네. 7명에서 10,000원씩만 내면 배 터지게 먹는구나.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와 어 나 일단 쌀국수 먹어보자. 소머리 5개가 어제부터 끓여진 육수로 만든 쌀국수입니다.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낙타같이 웃고 있어. 낙타라니. 아니 약간 와 아니 왜 이거 고트라고 하는지 알겠다. 아까 백도님도 그러셨는데 다른 분들도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고기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7,000원이야. 진짜 맛있다. 국물이 있는 게 살짝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또 이제 11월 1일이면 날씨 쌀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뜨거운 국물을 딱 마셔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끝장나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오늘 홍성 바베큐 축제 프리뷰 행사에 왔는데요. 일단은 바베큐 퀄리티가 절정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고기들 너무 부드럽고 그 향과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솔직히 없는 것 같거든. 그렇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는 아이들 진짜 꼭 데리고 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바베큐 축제하는 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이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사실 저 홍성 처음 와보거든요. 자기도 처음인가요? 그쵸. 뭔가 홍성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 자기도 너무 좋았지?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어. 사실 나도 아니 아까 홍성 군수님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 거야? 괜히 엄청 친근감 갑자기 막 뿜뿜. 홍사운드라서? 어? 홍사운드 홍성? 연락주세요.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아까 날짜는 백도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11월 1일부터 3일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여기 홍성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서 진짜 추천드려요.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방.